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걱정도 했죠. 우리가 이걸 담았을 때 우리가 이쁘게 담아서 우리의 취지가 잘 가고 음악도 하고 애들에게 보여주고 이러면 좋겠다 1차원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댓글들 보면 뭐 마을 돈 끌어다 써. 아, 그건 알죠. 오픈해서 얘기할 장소도 없고 오픈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믿지도 않고 컴백해서 무슨 어디서 일한다고 하니까 구라다. 거짓말이다. 네네네. 이런 의견들이 팽배하고 이거 다 쇼다. 쇼다. 예, 네, 쇼다. 아마 제가 하는 말들이 들어가면 쇼의 친구다. 이렇게 아, 생각할 그죠, 가능성이 그죠, 높을 것 그죠. 같아요. 쇼하는 친구. 그거 한편으로는 또 그게 저의 탓도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부터도 뭐 이제 제가 뭐뭘 했어도 항상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. 근데 이제 마이크로다님 같은 경우는 뭐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었던 것 같고 이러다 그죠.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네네. 본인이 한 잘못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게 가족이라는 일을 안 해서 같이 욕을 먹었다. 그래서 그건 잘 됐고 못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할 수 있겠다. 왜냐면 입장에서 가족을 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잘못된 거를 대변을 막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좀 속상했죠. 겪어가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안 겪었으면 좋았을 이 시대에 많이 겪은 것 같아요. 되게 심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엄청 힘들었죠. 처음에는 막뭐 이게 핑계 아니면 변명하는 건 아닌데요. 뭐 집에 멀쩡히 있는데 집 떠났다 하고 뭐 해외 나갔다 하고 또뭐 진짜 말이 너무 많았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저질린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. 교도소 명단도 있고 뭐가 있고 전 태어나서 이제 처음 보는 이름들이고 다그 이제 법적으로 뭐 이렇게 된 사람들 해결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죠. 그리고 재판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예전에 내가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아, 이 새끼 왜 죽었을까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면 이렇게 폴더에 저장해놨어요. 이게 누군가 이걸 찾아서 나 그때 당시에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고 말 실수한 건 너무나 죄송하고 그것도 의사소통의 문제지만 그것도 저의 잘못이고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님 편들 순 없고 다만 이제 부모님의 자녀고 또 피해자분도 너무나 만나가면서 상황을 아직도 완벽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잘 알게 되고 피해자분의 적은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또 피해자분도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세상은 이제 25년, 6년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너무 어려웠죠, 그게. 아닌 척하고 산건 분명히 알겠지만 그걸 뭐 힘들 때마다 다 떠벌리고 다닐 순 없잖아요. 아, 나는 마음이 이래 네네네. 이러니까 절대 되게 그러지 않았어요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얘기할 때도 없고 이제는 친한 친구조차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믿어줄까?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들 그런 수 이런저런 얘기를 잘안 해요. 있어요. 물어봐도 잘안 하고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그냥 아, 그러시구나.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원동력은 네. 어디서 온 거예요? 사실 다시 시작하게 된 거는요. 사실 개인적으로도 더 힘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쳐내고 이제 부모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그냥 해결하고 부모님도 출소하고 뉴질랜드 추방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마치고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공허했어요. 되게 뭔가 비어 있는 느낌? 이제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든 만든 것 같아요. 그 사실 그거 만들게 된 과정은 이제 저기 스토너 형이 저에게 이제 그래도 일기처럼 앨범을 만드시는 게 어떠세요? 이거 안 만들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음악을 그만둘 수도 있고 이 업계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라는 노래는 만약에 그게 제 마지막 노래였다면 저는 되게 뿌듯할 만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음악을 내고 한동안 음악을 못 하다가 그냥 그만둘려 했을 때도 뭐 제가 사실 배달까지도 했었고 뭘 했었고 근데 이게 뭐 너무 어려워서 뭐막 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한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뭐 월세를 내든 뭘 하든 해야 되고 뭐 그런 의미로 하다가 그냥 뭘 해도 음악을 만들게 되더라고요. 떠나려 해도 어딜 가도 또 음악에 관련이 있고 또 어딜 가도 음악에 관련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소속사도 찾았고 그 찰나에 조금 있다가 이제 선교도 다녀오게 된 거죠. 근데 그 직전에는 이제 부모님 사건 아예 매듭 짓는 마무리 상황까지는 이제 소속사와 함께
같이 해주셔갖고 그런 상황이었죠. 뭐 음악은 하고 싶고. 이번에 남아공 갔을 때 음악 작업량이 방대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아, 네. 장난 아니었어. 아, 이 와중에는 항상 저는 음악을 만들었어요. 근데 뭐 Let's Drive 최근에 냈던 것도 되게 조용히 이제 음반만 냈지만 이게 뭔가 4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. 4, 5년? 가장 힘들 때? 그때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최대한 좋은 것처럼 연기를 하자. 만약에 나중에 발매를 하고 상황이 좋을 때 낸다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만든 음악들이 좀 많아요. 한 20개, 30개 정도 되고 그때는 되게 이제 좀 슬픈 노래를 만들지 말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.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힘이 되셨는지, 특히나 비가레스님은 처음부터 작업하셨던 대표님이 아니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 같은 성격은 절대 다시 못해요. 네. 저는 떠나는 유형의 동굴 가는 유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못했을까 봐 되게 리스펙을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어때요? 그런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는 어떻게 좀 대부분 예를 들어 여기서 또 이제 찍고 싶은 분은 그때 세욱이 형이랑 이제 유통사를 찾을 때 다 거절당했어요. 그때 그 당시에 창호 차장님이라고 UMG, 유니버설 뮤직에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이메일을 해서 보내고 직접 가서 만나고 계약을 해주셔서 그것도 저에게는 되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큰 사인이었거든요. 뭔가 아, 가능성이 있구나. 원래 했던 유통사들도 다 거절을 해줬고 음악을 보질 않고 상황을 보는구나. 대놓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 차장님 덕분에 진짜 하루 더 음악을 하게 됐고 알렉스 대표님은 사실 예전에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스토너 튠스 형님이 이제 이분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.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되게 뭔가 아이로 따지면 제2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. 원망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스테이트에 만났어요. 알렉스 대표님을 그때 만나고 처음에는 제가 되게 싸나웠대요. 되게 이제 보호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죠. 되게 진짜 그 방어 기제라고 많이 아 보호 그 방어 보호 본능이 강하면 방어 기제도 무지가 아니 보호가 아니라 방어였어요. 네, 같은 말이에요. 아니에요. 제가 말한 건 방어. 예. 네.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그냥 적이다. 사람한테 또 이 사건 이후로 상처를 몇 번 받아보니까 아, 이 세상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에 형님을 대표님을 만나서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라는 질문을 했대요. 제가 저는 이제 기억을 안 하려 하고 싶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질문을. 근데 그렇게 싸늘게 대화를 했었나 봐요. 근데 그 와중에 감사히 잘 진짜 큰 형님 혹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역할이죠. 이렇게 그냥 길거리 개처럼 와서 물려하는데 오히려 받아준 다음에 밥 주고 씻겨주고 그런 느낌.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느낌이. 네, 느낌. 예, 그런데 이제 저의 부모님, 채무, 마지막 사람까지, 피해자분까지 다 같이 다니면서 만나고 그것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달려보려 하는 거죠. 제 정신도 되게 맑아졌고. 제가 한국에 살면서 뭐 진짜 일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막혔을 때도 척인 사람들을 이제 되게 많이 만났어요. 거의 다 지나갔을 때 이제 남는 사람보다 지나가기 직전에 맨 끝에 이 만남의 문을 진짜 열어주시더라고요. 그때 저도 되게 저에게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지켜가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더라도 혹은 내가 보답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진짜 메인 캐릭터들이 이제 제 인생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. 그 상황에서 읽으면서도 저도 비슷한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제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이 자리에 왔고 대표님이 계시고 스토너 형도 있고 유 대표님하고 대표님 다 있잖아요. 이게 뭔가 아무리 제가 헤쳐내려 해도 아무리 문을 막으려 해도 진짜 상황이 막막할 때는 코앞밖에 안 보이거든요. 그러면서 사람이 실수를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게 다시 결국 몇 달 후에 다시 이렇게 만났고 우리는 또 앨범을 내게 됐고 저에게는 사람들이 음원이 나왔을 때 뭐 좋아요든 조회수를 봤을 때 아 그래도 뭐 홍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1년, 2년 전에는 음반도 못 낼 정도로 유통사에 뚫리지도 않았었고 인스타그램은 아예 없었고 해킹당했었고 페이스북에서 다시 이제 열어졌고 우리는 매일매일 저는 기적으로 봐요. 근데 음악 퀄리티는 누구만큼 저는 비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하에 근데
되게 이게 다 주님의 뜻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신앙심을 제가 팔아먹는 건 아니고요. 뭐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기도를 하고 뭐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아 이 새끼 뭔가 신앙을 팔고 예수님 팔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좀 저의 경험을 인해서 웬만한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주님과 복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.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복음을 믿고 찬양하고 기쁘게 그냥 지냈는데 진짜 힘들어 보니까 뿌리를 아예 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건강히 열매를 맺게끔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반응들을 네. 그때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잘 안 보신다고 하셨어요. 네네네. 근데 안 보려고 하더라도 우연치 않게든 뭐든 볼 때가 있잖아요. 현실점에서 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아, 좀 짜증나거나 아. 속상하거나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도 되거든요. 아니면 사실 굳이 뭐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아 저는 뭐 사실 잘 보진 않아요. 근데 가끔 만약에 가다가 뭐 짤이 돌던가 그런 거 보면 아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.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뭐 사실 공인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짤로 저는 이슈가 된다는 것도 되게 어차피 제가 활동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. 아, 아직도 뭔가 이슈가 되는구나라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 여전하구나.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진짜 정말 활발히 활동할 때는 사랑을 엄청 받았었잖아요.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땐 제가 실수를 했고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또 반대로 받는 것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들 댓글을 봐도 이제 어떤 욕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은 저의 성격상 그래요. 아, 욕은 뭐 아무나 욕을 할 수 있는 거고 칭찬도 누구나 칭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칭찬도 뭐 진심으로 말하는 칭찬은 흔치 않거든요. 똑같아. 그 시기는 넘긴 것 같아요. 제 멘탈의 좀 강도가. 네.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계속 긍정적으로 가는데 이런 나쁜 댓글들을 하나하나 차차 시간이 흐를수록 좋게 만들어보자. 좋은 음악으로 뭐 방송에 다시 출연하게 되면 좋은 모습으로 사실대로 솔직한 저의 말끝하신 모습으로 그런 도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너무나 감사할 사람들이 되게 많죠. 근데 제가 느낀 게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냥 그 힘든 거를 겪을 때 저는 사실 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. 다시 다 떠나고 일부러 떠난 거 아니고 얘가 미워서 떠난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요 사실. 근데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냥 옆에 그냥 같이 숨만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게 다 그냥 존재한다는 게 그냥 믿음도 똑같잖아요. 그냥 존재만 해주면 되게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어요 사실. 그래서 제 곁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멋진 활동을 하고 싶죠. 하고 싶고 할 거고 저는 무조건 좀 더 여유를 갖고 겸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,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드릴까요? 오늘 듣고 계시겠지만 아, 네.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저는 뭐 이 항상 자리에서 한번 해주신다면 아 그냥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. 저는 일단 이제 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든든히 믿는 입장이고요. 저는 저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불편함 혹은 흑암 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모든 걸 맡겼다고 생각을 해요. 믿고 유혹들이 점점 저에게 근처에 주변에 맴돌았던 유혹들부터 질투던가 시기 비교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전 되게 하루하루가 갈수록 느껴져요. 예전에 만약에 이런 시간이었다면 뭐 누구한테 연락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점점 다 걸러지고 되게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. 제 정신이. 그래서 예수님 보고 계시고 있죠? 덕분에 저는 그 2019년도 2월 19일 날에 제가 자살을 할 뻔했어요. 그때 제 목소리를 갖고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. 그때 이후로 저는 천사처럼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때로는 가끔 음악 하다가 제가 이런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. 힙합을 하다 보니까. 근데 미리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스도!
어리다고 괜찮대. 나의 20대도 한 번뿐인데 이렇게 떠나보내네. 그럼 어떡해. 밤 12시쯤 한강을 걷다 보면 생각은 비우러 왔지만 막상 여기 걷다 보면 수백 번 다닌 길인데 오늘따라 더 밝게 느껴지는 조명들과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핫플레이스가 된 곳. 강아지들이 유독 날 더 반겨주고 광진교 밑에 내가 늘 앉는 자리부터 자꾸 챙겨온 맥주 한 캔을 싸. 위에 지나간 차 소리 미세하게 들려 이 비틀 더 크게 무한 반복으로 플레이. 고개 끄덕거리면서 많은 거를 느껴 느끼는 건 노트에다 가사로 다 풀어내. 29살이 되어 어린아이가 아닌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친구들과 비교해내. 짠한 친구들은 나를 감싸주려 하고 바보 같은 나 의지 못한다고 거부해. 색한 길은 괜히 관 욕심이었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왜 매일 죽고만 싶었는지. 우울하고 외로움에 취해 혼자 다니다가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추억은 몇 개뿐이네.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도 너무 버거워. 앞으로도 힘들 텐데 미래를 위해 이걸 써. 몇 년 뒤에 여길 와서 이 글을 읽는다면 미소를 짓겠지 한강을 혼자 걸어가며.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왜 나의 약은 시간뿐인데. 너는 어리다고 괜찮대. 나의 20대도 한 번뿐인데 이렇게 떠나보내네. 그럼 어떡해.